1년 8개월 만에 열린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누나 맞다! 누나 맞았다! 누나 맞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며칠만 있다 다시 만나자고 했던 굳은 다짐. 돌고 돌아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친 이산 가족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상봉 대상자가 된 구상현 할아버지가 아들의 등에 업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섭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98살인 구 할아버지는 이번 상봉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읍내에 나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30년 단골인 이발소. 아니, 할아버지 이산가족이신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 아, 모르셨어요? 이번에 만나게 되시는데? 그게 엊그저께 전화 와서 그 소리 듣고 알았지. 아, 그 소리는 모르셨어요? 그 소리는 몰랐지. 얘기들이 많이 하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묻어뒀던 65년. 이제야 자식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찾으신 분이 누구시오? 저기요, 아버지 딸, 우리 누나들. 아... 네. 두 분 계시대요. 두 분? 네. 황해도 장연군이 고향인 구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10년간의 방황, 할아버지는 지금의 새 아내를 얻어 6남매를 뒀습니다. 어깨를 끼어요. 하지만 구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 예예, 잘 다녀오세요. 예예. 36년이야. 예예, 뭐 반가우시겠어요. 고마워. 돈 많이 벌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찾은 곳은 인근 시장. 신발 가게로 바로 향합니다. 신발 두 딸에게 선물로 줄 신발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8하고 71이에요. 어때요, 아버지? 이것저것 건네보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 연령대에. 학생구두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 학생구두처럼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미끄럼 방지가 돼서 나오고. 이른이 다 된 두 딸.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억은 당시 7살, 4살로 남아있나 봅니다. 그때 그 헤어질 당시에 그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그 큰아버님한테 그 누나들한테 신발을 사다 드리라고 했대요. 그 고추 파는 돈으로.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제 기억에 남으신 거죠. 60년 동안. 60년이 넘도록. 단어. 이게 단어야, 어르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딸과의 같은데,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걸로요? 어르신,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KBS 추정 60분 아시죠? KBS 추정 60분 프로그램. 테레비 KBS 추정 60분이요. 모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제 잘 들리세요? 들려요? 조금 나요. 아, 조금 나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이 뭐 저 좋지도 않고 뭐 했나요? 그래서 좋지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수선 이렇게 해주니 70년 만에 고향에 가게 됐다는 것이
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들이 건넨 생사 확인서, 아내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2005년 5월 9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4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28살부터 34살. 네. 그리곤 한참 동안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왜 자꾸 쳐다보시냐고. 왜 보냐고. 어. 왜 이 코는 많이 좋은 거. 헤어진 후 어린 두 딸을 두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미안하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너희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가있다 한 것이 나의 죄다. 그렇게 생각 들어가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상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식사하셔야지. 상봉 신청조차 못했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이 수년 전에 상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짝도 소금 묻었잖아. 찬찬히 잡수.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그동안 밥 많이 잡수고 건강하게 해서 잘 갔다 오셔. 응? 그럼 됐지? 아, 그래, 알아. 어, 알았어. 아이고. 고양이 딸한테 하실 말 있어? 뭐? 고양이 딸한테 하실 말 있냐고. 할 말 있냐고? 할 말 있잖아. 잘 있더라든지 온 애들이랑 다 잘 있냐는데. 응? 죽지 않고 오래 사니까 만날 때가 있구나. 네. 그렇지. 그 소리만 한다고? 첫째 만나 그 소리 좀 봄비라. 그래, 맞아. 죽지 않고 오래 사르니까 만나는구나.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가. 나 같은 건 안 가. 나 같으면 안 가. 딸을 만나고 돌아와 힘들어할 할아버지가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딸에게 약속한 신발. 이제 그 약속을 65년 만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가 고향인 83살의 김인성 할머니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한 지 십수년 만에 처음 받은 통지서입니다. 여기 뭐 200명 안에 든다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상봉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광주 김인성인데요. 이번에 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합니다. 아, 되긴 됐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요.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못했어요. 최종 확정이 아닌 후보자 선정인데도 마음은 이미 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좀 말해줘. 순수한데 누가.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가 수없이 펼쳐봤던 낡은 사진첩. 그 사진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집에 가거라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헤어졌어요 아빠가. 이틀만 대동강 건넜다가 이틀 있다 오면 되니까 그냥 그런 줄만 알고 떠난 것이. 이틀이면 만날 수 있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렇게 6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잘 있기만 바랄 뿐이고 꼭 만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나요. 이제 부모님이 꼭 언제 돌아왔는지 그거 알고 싶고 그때 그 이튿날 대동강이 많이 폭격해서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상봉 대상자 최종 선정을 남긴 일주일. 이 시간이 지난 65년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며칠 뒤. 김인성 씨야. 예? 김인성 씨. 예.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디서 온 등기인가요? 이게? 적십자사에서. 적십자사에서. 최종 상봉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문. 14일 수까지 적십자 담당 직원이. 여보세요? 얼른 남북통일돼서 그냥 오고 가고 하고 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저 감사하고요. 예. 감사하고요. 나 죽기 전에는 못 만나볼 줄 알았는데. 예, 동생 하나를 살아서 받아보기네. 그냥 뭐 그저 기쁜 것 뿐입니다. 다시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상봉 안내문과 함께 온 가족의 생사 확인서. 상봉 대상자만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줄 알았던 동생들 중에 세 명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없을 줄은 알았어. 나 큰일 났네. 나 약혼해가지고 한 6일만에 죽었구만. 나 2월 23일 날 약혼했는데 3월 3일 날 죽었으니까 그걸 모르. 이제 북에 남은 가족은 여동생 한 명뿐입니다. 상봉일을 일주일 앞둔 이순규 할머니 댁. 낡은 노그릇이며 신발 그리고 요강까지 모두 할머니의 신혼살림입니다. 19살 신혼생활 7개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식사하던 그릇과 남편의 신발은 65년 전 그대로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도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 이제 그렇게 하다 농사 짓고 그러느라고 이제 몇 번 신호부도 못하고 떠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 버리고 그냥 삼던 거예요. 임신 3개월인 아내를 두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65년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조차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울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흘만 있다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잘 갔다 오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지.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 짧은 한마디가 마지막 말씀이세요? 잘 갔다 오라고? 할머니는 37년 전부터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온 건 지난 12일. 북에 있는 남편이 할머니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고맙다고. 세상 떠난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고맙다고.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년 2년도 아닌데 할 얘기가 웃고서 태산 같으지. 그렇지만 그게 안 돼요. 상봉일이 다가올수록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남편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살아줘서 고맙다는 그 한마디뿐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야속합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러 강원도 속초로 향합니다. 말도 못하게 기다렸지. 말도 못하게 말. 그걸 어떻게 다 말하냐. 아이고 혹시나 오나 하고 문 열어보고 삼 그랬어. 취재진에 둘러싸인 84살의 이순규 할머니. 65년 순애보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상봉장엔 아들도 함께 나갑니다. 내일 아침 금강산 상봉장에서 꿈에 그리던 북녘의 혈육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남편과 헤어질 당시 뱃속에 있었던 아들은 이제 65살이 됐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혈육인 시동생과의 재회를 앞둔 할머니. 잘 봐요. 옥동료하고 쳐다보고 있잖아. 얘도 아프지만 지금 내일 정도 그런 거 보는 거였어요. 19살의 남편과 헤어져 65년을 홀로 지낸 할머니. 남편과의 상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1차 상봉 대상 96가족 가운데 형제자매 상봉은 77가족. 세월의 벽을 넘어 혈육의 정을...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드디어 상봉장으로 향합니다. 남측 방문단이 탄 버스가 금강산 면회소로 향합니다. 1차 상봉은 북측 96명의 가족이 남측 390여 명을 만납니다. 가족들에게 2박 3일간 허락된 시간은 12시간. 한눈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들어봤다! 들어봤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순규 할머니가 드디어 남편을 만났습니다. 84살의 할머니는 수줍은 19살 새색시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생전에 만나게. 아버지가 있다. 65년 만입니다. 예. 65년 만이다. 예. 자신을 꼭 닮은 아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살아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내가 여러 번 집전으로 처음 만났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단 말이야. 아니죠. 그럼. 아까 벌금 내시라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왜? 65년간 기다리. 네? 65년 동안 기다리고 살았던 게 뭔 건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65년 만에 다시 잡아봅니다. 인천의 중앙시장. 이곳 안에 일명 양키 시장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양키 시장은 전쟁 직후 미군 부대가 근처에 주둔하면서 생겼습니다. 이곳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상인들은 고향의 부모 형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수첩인데 내가 벽성군 일신면 청성리 이렇게 됐죠. 아 이제 비금친 이 근처가 네, 어르신 그 근처가요. 예, 고향이 있던 데고 그 용매도라고 했어. 용매도 건너와서 이제 이게 끝나갔지 끝나갔다 끝나질 않으니까 가족이 전부 이제 물 쓸 때 용매도를 임시 있다가 이제 배 타고 이제 인천으로 간 거죠. 들어와서 뭐 세월이 다 갔지 뭐 이제. 이제 간다면은 한번 이제 뭐 그렇게 간다고 저거 뭐 장담도 못하는 거고 상상만 해보는 거지. 가게 되면 이제 한번 가보고. 정들면 고향이라는데 4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홍성녀 할머니. 혈혈 단신으로 남아한 처녀는 이제 80살이 넘은 시장 할머니가 됐습니다. 18살 배 나왔을 적에는 그냥 엄마가 거리 가서 매일 울었지. 그때 많이 울으셨어요? 그치, 무진 울었지. 또 외롭지. 나 동계 간 적이 없잖아. 동계 간 적 없지. 외로웠지. 수년 전부터 상봉 신청을 했지만 매번 좌절됐습니다.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길. 간절한 바람은 눈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아버지는 여기 나와서 돌아가셨으니까 괜찮고 어머니를 그렇게 너무 그리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거야. 너무...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야. 항상. 그렇지만 에휴,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제는 복은 다 틀렸다. 이런 마음 먹고 사니까. 그냥.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무산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관이 오이사 조치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시켜 전쟁의 유해 기조 연설을 맹이 반발하면서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우선 대파부터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만나겠다는데 아내가 남편을 만나겠다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번의 이산가족 상봉. 조장금 할머니는 이번에도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사진 몇 장을 늘어놓습니다. 일사후퇴 때 인민군에게 북으로 끌려간 언니. 10년 전 할머니는 제3국을 통해 언니가 북에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건가 본데 이게 앞면 아니야? 아니요, 이렇게 도... 이쪽인가?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게가 앞입니다.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야? 이게 앞면이고요. 그러게. 이게 앞면 같아. 예, 이렇게. 아. 거의 시력을 잃은 조 할머니는 다음 기회가 주어져도 동생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조춘자요. 내가 더 여기서 나빠지면 언니들의 보기도 힘들고
가라 해도 그때는 더 나빠지면 못 가지 않느냐 이거야. 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아등바등 했는데 결국엔 도루묵이 돼버리니 속이 끓어 안 끓어. 함경북도 북청군 19살 때까지 살던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시장이야.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우리 집이야. 여 큰 댁이 또 이렇게 가면 여기 집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큰 댁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매일 밤 그리던 고향 마을은 손 안에 선명합니다. 여기는 면이야. 면. 피붙이라도 이렇게 만나보고 만져보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 피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언젠 포기하는 거야. 참 노래 맞다나 꿈이었다고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허무해. 그만 물어봐. 나 결국에는 울리고 만해. 안 울리려고 그랬는데. 조할머니가 외출에 나섭니다. 포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말일 뿐입니다. 바람 시원하네. 이 바람에 고향 냄새 싣고 오면 참 좋겠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 하소연도 해보고 울분도 쏟아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이 양력으로 열하루. 최종 상봉 대상자가 발표된 날. 이번에도 상봉 대상에서 제외된 이산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진 않는지 거듭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이 안 되셨어요. 상봉을 신청한 12만 9천여 명. 이 중 생존자는 6만 5천여 명. 하지만 상봉은 단 100명. 여기에 뽑힐 확률은 660대 1입니다. 박윤석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100명의 상봉 대상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딸이고. 사촌이시네요. 19살 나와서 84살이니까 기가 되고요. 65년 되신 거지. 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특별 생방송. 138일 동안 총 신청자는 10만여 명. 방송에는 5만여 명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다음 황해도 황주군 황주면 예동리가 고향이신 박윤석 씨가 아버님 박시만 씨, 동생 박범석 씨, 그리고 여동생 순옥 씨, 어머니 이인여 씨를 찾고 계십니다. 황주에서 헤어지셨군요. 박윤석 할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온통 사연으로 가득했던 이곳. 어르신 당시에 어디에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 땅바닥에도 붙이고 그랬어요. 플래카드도 걸고요. 여기 돌아나가. 그때도 지금처럼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연판을 밤낮으로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춘천에서 이곳까지 6개월 동안 오갔던 1983년 모르시나요? TV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할아버지는 줄을 서 차례를 기다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출연 당시 할아버지는 52살이었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올해 84이 됐습니다. 이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아니 뭐 많이 있었는데 뭐 이 노래만 들어도 모르시는데 아까 이거 하던 분 여기 나오더라고. 황해도 황주가 고향인 박할아버지는 사남매의 장남입니다. 같이 있으니까 누가 일하면서 당시에 가족들이 남한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동생들이 그쪽은 너무 어렸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았고 동생들은 어렸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뭐야 나왔나 하고 그냥 전쟁이 나던 1950년 피난길에 올랐던 박할아버지는 부모님께 나흘만 나갔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무치도록 그리워 한 맺힌 65년. 옷장 위에서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준비해뒀다는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에는 할아버지의 수의와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승에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승에서라도 뵙고픈 마음에 준비한 것들입니다. 왜 일찍 죽으셨어요?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죽는다고 본인이 찍어왔어요. 저. 보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영원히 들어가서 보려고 아버지 어머니를 응? 내가 저 영혼이라도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 차라리 이 세상을 가서 어머니 아버지 뵙겠다. 부모님께 큰절드리며 어머니 말씀대로 착한 아들로 열심히 살았다고 꼭 그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 박할아버지. 여기다가 이렇게 이 뚫어줘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야. 어? 저희들도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 어? 부모 묵신들도 몰라고 돌아가신들도 모르고 어? 이제 100살이 넘어 다 돌아가셨고 동생들을 70년 80년 됐으면 그 신생이 어떻겠냐 이거야. 그래도 고글 못 가? 교설에도 가 교설에도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 마을.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 470명이 모여 조성된 실향민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 중에서도 북의 가족을 만난 사람은 단 한 명. 권문국 할아버지는 마을에 몇 명 남지 않은 이산 1세대입니다. 1951년 할아버지는 백기를 이용해 속초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만 속초가 고향이 가깝다는 이유로 여기 오게 되면 고향이 빨리 갈 수 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먼저 갈 수 있을까 안 하고 말이에요. 일주일을 약속하고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65년이 지났죠 지금. 상봉 신청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북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거죠.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놓치지 못한 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뿐. 뭐 딴 게 그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불효자식이 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 없는 불효자식이지. 네, 잠깐 잘못했다는 것밖에 용서하는 말도 할 용기가 없어요. 잠깐 잘못했다는 말밖에 내가 할 수 부모 만나게 되면
늦기 전에 다시 꼭 부르고 싶은 그리운 그 이름. 아버지! 마을의 이산 1세대는 이제 50여 명만이 남았습니다. 나차가 많이 나죠. 고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파주에 정착했다는 유병옥 할아버지. 이 손은 이르다. 지갑에서 고이 간직해둔 종이를 보여줍니다. 2000년도에 접수를 하셨는데 15년 전에. 선생님 접수증을 그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15년 동안. 저십사사에서 그래도 뭔가 좀 기별이 오지 않겠는가. 이게 없어지면은 접수하는 게 없어지지 않아. 네. 17살 소년은 이제 80을 넘긴 할아버지. 제가 찾고 있는 오랜 기다림 끝에 북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병상아 병필아 이렇게 내 머릿속에 너희들 두 그 이름만이 그저 이렇게 기억할 뿐 너희들 얼굴을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무쪼록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뭐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나이지만은 너희들 건강하고 건강해서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정말 좋겠구나. 고령의 이산 1세대들은 상봉이 너무 힘들다 보니 영상 편지로라도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만나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무리 지구상에 아무데 있다고 해도 가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민족이 달라도 이렇지 못한데 그런 세상인데. 아휴 정말 한심스러워. 아휴.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6만여 명 가운데 80대 이상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3,800여 명이 세상을 뜨고 있어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19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약 2,000명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상봉 이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제2산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도 찾았던 남동생을 한금택 할머니는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 흔들고 버스에서? 네. 마지막 모습이네요, 어르신. 예? 마지막 모습이에요, 동생의. 네. 북에 있는 남동생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극적인 상봉. 아쉬운 만남 뒤 또다시 긴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안 봤을 때는 그냥 뭐 잊어버릴 때도 많고 그러는데 보고 오니까는 그냥 더 보고 싶어. 먹을 거 보면 이렇게 많으면 더 주고 싶고. 그 굶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더라고. 제 동생분 주소도 아시고 이제. 예. 편지만이라도 연락하면 좋겠어요.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상봉장에서 남동생은 할머니에게 못다한 얘기를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까지 남겼습니다. 한진택. 이상가족 상봉을 하잖아요. 예. 그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어르신 좀 마음이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왜 아프세요?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다시 또 동생을 만나 뵙고 싶으세요 혹시? 그럼요. 기회가 있으면? 네. 그런데 어디 또 보겠어요? 아직도 몸만 한 번도 못 본 사람 있는데 또 본다 그러니까는 욕심이라 그래 누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본 사람 있는데 욕심 부린다 그래요. 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을 꼭 먹고 싶다고 했던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동생의 주소까지 알고 있지만 이 편지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동생에게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되었구나. 보고 나니까 보기 전보다 더욱 더 보고 싶구나. 먼저는 너무 급히 갔다 와서 선물도 잘 못 챙긴 것 같아서 아쉽다. 그렇게 먹고 싶다던 고추장도 가져갈게. 꿈에라도 보고 싶은 동생.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외치시던 그리운 동생. 있는 힘 다하여 건강 지키자. 서울서 큰 누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에게. 보고 싶어.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날도 모르고 어디 갔다 묻었지도 모르고 내버리지도 모르고 내 형제들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 피부티라도 이렇게 만나보고 만져보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 피부티라고 언젠 포기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